해운대 새마을금고에서는 20일 오전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금고 직원 20명과 금고 부녀 회원 30명이 참여해 250포기의 배추와 무등으로 정성스레 김치를 담갔습니다. 사랑의 김치는 해운대구 좌 1, 2, 3, 4동과 우동 지역 기초수급자 및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7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원래 또 배추가 비싸니까 이렇게 부르이또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오늘 날을 잡았어요. 날을 잡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막 땀이 흘리고 해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인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가 열심히 정성껏 담은 김치 드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해운대 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쌀모금 운동인 사랑의 좀돌이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